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한껏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 한 오지랖판은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10월부터 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도 있고요. 놓치면 안 될 하반기 꿀 정책을 찾아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고! 우리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인 먹거리. 10월달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이 무려 두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빠밤! 제가 진짜 이거 없으면 밥 안 먹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김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문제가 좀 있었죠.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에 수입 김치에 대한 국민 불신과 우려가 커져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입산 김치 생산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저도 그 뒤로는 사실 뭐 식당이라든지 뭐 김치를 사 먹을 때 왠지 그냥 좀 먹기 싫더라고요. 김치를 살 때 뭐 원산지라든지 재료 같은 거 그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국민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햇섭. 뭔가 들어는 봤는데 아직 알쏭달쏭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해로운 요소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햇섭 마크가 딱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안전하게 생산한 식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김치는 햇섭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수입 김치는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김치와 동등하게 안전관리를 하고자 단계적으로 햇섭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햇섭이 의무화되면 수입 김치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김치 너무 좋아. 10월에 새롭게 바뀌는 먹거리 정책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집단 식중독이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이게 식중독이라는 게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 편의 농산물의 표준 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은 대부분 가열하고 세척을 해서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헷갈리거나 또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지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구를 적어주는 정책입니다. 10월 14일 이후부터는 포장지 겉면의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최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데요. 이런 스쿨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 제가 한번 관련 정책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가 됐지만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다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시간, 방법, 차종을 정해서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전표지에서 지정한 거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간이 통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간이 통관. 이것이 어떤 제도냐 하면은 자기가 사용할 $150 초과 혹은 $1,000 이하의 물건이나 5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입 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직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문자나 알림톡이 오면요, 등기로 다시 안내를 해주거든요. 등기를 받고 5일 이내에 간이 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절차가 간소해진다고 하니까 5일에 밑줄 쫙쫙 달표 달고 잊지 마세요. 2번, 신청은 모바일이나 팩스,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간이 통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는 별표 2개. 마지막 3번, 뭐 이전까지는 구매 영수증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했었지만 원산지 증명, 면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이상 이제 증빙 서류 제출도 필요가 없다는 거. 편리한 정책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올해 말에 시행될 정책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다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전자민원 창구에 사진을 미리 딱 등록을 하면 사진도 안 챙겨가도 된다고 하니까 사진을 까먹어서 다시 집에 갔다 올 일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21년 남은 3개월 동안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나 많죠? 지킬 건 지키고 편리하게 이용할 건 잘 이용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